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8 AI 뉴스 AI 앵커 김종기입니다. 2024년 올해의 화두는 단언컨대 인공지능 AI입니다. 비약적인 AI 기술 발전은 생활 환경은 물론 인간의 삶 자체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CJB는 지역 공중파 방송 최초로 AI 앵커를 활용한 일요일 뉴스를 진행합니다.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CJB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오늘 22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충북 지역 8곳의 모든 선거구에서 압승을 거두겠다는 목표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이번 총선을 국민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해찬 중앙 상임선대위원장은 오송 참사와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 등을 상기시키며 캐스팅 보드를 가진 충청권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한테 온갖 우리 국민들이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충청권에서 반드시 이기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압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역 원팀을 강조하기 위해 변재일 전 의원이 충청권 공동선대위원장을, 김병우 전 교육감이 도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현역인 이모선 도당위원장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나머지 7명의 총선 지역구 후보들과 장선배 도의장 등 원로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도내 8개 전선거구 석권이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하나로 뭉쳐서 이제 8석의 전석을 만들고 그 힘을 가지고 충청북도의 발전을 도모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북의 주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오송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도민 안전시스템 강화, 소아 청소년 야간 응급센터 설립, 공항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 메가시티 건설,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 IMF도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말을 현장에서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대파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선 후보들은 현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생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며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 청주 성안길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오송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창당대회 후 청주를 방문한 조 대표는 오송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은 스스로 안전 컨트롤 타워라고 해놓고 현장 인원들에게 책임 떠넘기게 급급했다며 총선에서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22대 총선 승리로 대통령 거부권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옥화자연 휴양림에 대해 지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옥화치유의 숲과 주차타워 등 대대적인 시설 개선이 예정돼 있는데 위탁으로는 전문성 있는 운영과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문을 연 옥화자연휴양림. 지난 10년간 시설 개선을 위해 200억 원을 넘게 투자했습니다. 야외 물놀이장과 산책길 등 크고 작은 시설이 추가됐고 100억 원을 투자해 주차타워와 캠핑하우스, 옥화치유의 숲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옥화자연휴양림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옥화자연휴양림에 대한 대대적 시설 개선과 인근 민간 정원인 동부원 매입 추진, 옥화구곡 데크길 조성 등 연계관광 기능이 강화되면서 당초처럼 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 시설 운영이 아닌 보다 전문화된 관리와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청주시 내부에서도 현재 지경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원화된 구조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낀 불편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경하는 것이 단순한 운영이 아니라 그 산림 휴양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이나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올해 옥화 휴양림 관리 운영에 배정된 예산은 9억 3천만 원입니다. 직영으로 전환되면 인건비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 관리를 위한 녹지직 공무원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데 청주시 정원이 총액 인건비 제도로 묶여 있는 것이 직영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CJEB 홍우표입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충북권 대학 두 번째로 야구부를 창단했습니다. 선수와 코치진 18명으로 출발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생팀다운 조직력을 발휘해 대학 야구 무대에 이름을 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초 체력 훈련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는 앳된 얼굴의 선수들. 수비 연습을 할 땐 서로 실수해도 파이팅을 외쳐주며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이번에 창단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야구부입니다. 신생팀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주전을 나갈 확률도 많고 이제 저희를 이제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팀 구성은 선수 14명, 코칭 스태프 4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선수들은 타 대학에 비해 많은 경기를 주전으로 뛰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졸업하면 바로 프로 무대를 두드리거나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해서 운동을 더 이어갈지 고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입생이 입학하면 선수층이 지금보다 더 두터워지는데 빠른 시일 내에 끈끈한 조직력이 있는 팀으로 만들어 좋은 성적을 내도록 이끌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성적 내기가 힘들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 기량들 많이 올라오고 신입생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면은 이제 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야구부가 또 학교를 또 빛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학교 측은 아직 연습할 곳이 열악해 괴산이나 증평으로 원정 훈련을 다니는 만큼 올해 안에 전용구장 구축을 끝내고 인프라 조성에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즐기는 야구를 하십시오. 그 즐기는 야구에 저희 대학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겠습니다. 응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학 야구팀 창단이 학내 자긍심 고취는 물론 유망주 육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봄철 들어 감염성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와 수두 등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10살 된 어린이가 수액을 맞습니다. 지난밤 구토와 복통에 시달렸는데 겨울과 봄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녁에 딸기를 먹고 토를 해가지고 이상하네 했는데 저녁밥도 안 먹고 잘 때 또 다시 토를 해서 그래서 왔어요. 올해 학교와 유치원 등 집단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집단 식중독은 1년 통틀어 3, 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분기에만 벌써 6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백신이 따로 없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먹고 칼과 도마 등은 살균 소독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손 씻기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음식의 경우에는 충분히 익히신 이후에 섭취하셔야겠습니다.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가 생기는 수두도 기승입니다. 울산 지역 수두 환자 발생 수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5, 60명대에 그쳤는데 올해는 160여 명을 기록해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수두는 백신 접종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며 기침을 할 때 옷이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는 등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수두에 걸렸다면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나 등원을 하지 말아야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UBC 뉴스 배다운입니다. 청주시가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사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협이 소규모 농가의 인력을 지원하고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하루 8시간 기준 이용료는 10만 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22일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20명이 거주하는 숙소를 마련했으며 농협 측은 생활 적응을 위한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밀가루와 맛과 성질이 비슷한 가루쌀 품종을 활용해 100% 쌀가루빵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가루쌀 품종인 바로미투를 활용해 파운드케이크와 큐브식빵 등 제과 제빵 네 종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밀가루 제품과 맛의 차이가 없고 질감도 부드럽고 촉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가루쌀 생산단지와 실용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도내쌀 제과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제천시는 청풍호 벚꽃축제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청풍면 물테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본 행사에서는 오케스트라 공연과 국악 난타, 트로트 가요제, 거리 공연, 줄타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야간에는 벚꽃을 배경으로 레이저쇼와 재활용 박스를 활용한 체험 행사 등이 열립니다. 청주청권경찰서는 술집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20대 조직폭력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조직폭력원 A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쯤 청주시 사창동의 한 술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 씨는 이송된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리고 경찰에 대한 복수를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생 A 씨는 칼부림 등 이상 동기범죄가 발생했던 지난해 8월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살인을 예고하는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으며 도내 남부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음성이 23.3도를 기록하는 등 어제와 비슷한 영상 14도에서 23도의 분포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영상 5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내일과 모레 사이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일부 산간 지역에는 눈발이 날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CJB8 AI 뉴스를 마칩니다.